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신라면 김밥 해가지고 오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희가 일본에서 아마 영상을 찍고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일정 21일날부터 23일인데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전 먹방 찍으러 가는 거라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무시하냐 하시는데 저 아이디가 이상합니다. 좀 더 기술키가 뭐죠? 어? 아이디가 진짜 저번에 좀 아이디를 바꾸는데 좀 문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런 아이디가 있네. 나는 프랑스이지만 말하고 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아,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또 외국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저희 이제 여러 국가에서 또 많이 와주셨는데 다들 반가워요. Hello, my name is 개똥이. 일본 가서 도전 먹방 찍으러 가요. 그래서 영상을 따로 찍는 이유가 이제 영상을 땡겨놔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마음 편하게 놀라면은 영상이 또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땡겨놓습니다. 일단 이 수프를 먼저 넣을게요. 수프를 먼저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맛이 좀 더 진하더라고 저는. 근데 대신 좀 더 뜨거워요. 좀 더 뜨겁다는 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먹으면 돼요. 수프를 딱 넣어요. 아, 그 아이스 홍시 그거 빼놔야 되는데 저 오늘 그거 후추장 먹으려 했는데 그거 빼놓자 너무 얼었더라고요. 제가 그 냉동실 넣어놨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수프를 풀어준 다음에 이제 면을 빨리빨리 넣어줘야 돼요. 면이 불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약불로. 저는 이제 살짝 이 상태에서 약불로 해요. 빨리빨리 이게 또 불면 안 되니까 최대한. 해주고요. 아, 아프리카 채팅이 또 그래요? 제가 또 이제 어쩔 수 없죠. 또 이렇게 너무 심하면은. 아, 우리 꿀잼가 또 고맙습니다. 아, 또 제가 또 살짝 재밌는지 아시고 또 이렇게 꿀잼가고 주시네. 고맙습니다. 하트. 아니 아직 가기를 저희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네. 그죠? 스프를 먼저 넣을 경우에는 이게 농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좀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대로 드시면 돼요. 스타일. 국물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이게 국물 좀 많이 한 이유가 김밥이랑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물 아예 없는 거보다 좀 살짝 얼큰하게 좀 있으면은 김밥이랑 같이 또 국물이랑 같이 그러면 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아, 우리 다들 반가워요.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계란은 지금 살짝 먹을 시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 계란을 안 샀거든요. 나중에 뭐 계란 많이 먹으면 되죠. 나중에 한 3, 4개씩 넣어서 먹죠. 네, 오늘 혼자 먹어요. 아, 녹인지 생인지 모르겠어요. 생방입니다. 생방. 네, 생방이에요, 생방. 이 개똥이 혼자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생방이에요. 살짝. 여러분들 뿐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덜 뿐 걸 좋아하시나? 저는 살짝 면이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가지고, 살짝, 살짝 꼬들꼬들할 때 딱 끝내요. 그리고 이거 저 TV에서 봤는데 약간 공기를 딱, 이렇게 넣어주면은요 좀 더 탄력이 있대요. 위로 살짝씩 올리듯이 이렇게 살짝 꼬들꼬들. 아, 꼬들꼬들하게 좋아요? 아니 아예 아침을 옮긴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같이 해요. 영상을 땡겨놓는 것 때문에 영상을 땡겨놔야 돼가지고. 아, 그 일본 가는 거는 오늘 2시 25분 차 타고 인천까지 가요. 여기서 인천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7시 차 타죠? 7시 아니 차가 아니라 비행기 타죠? 7시 25분이었나? 아마 탈 거예요. 네, 김밥 편의점에서 산 거예요. 김밥부터 하나 먹어볼까요?
참기름 발 김밥은 편의점 거 사가지고 그 참기름이랑 그깨 뿌려놨어요 이렇게. 에치 맞네. 와 일단 아침이니까 물한잔 마시면서 뜨거웠어요. 와 얼음물. 아침에 얼음물 드시기가 맛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욕하네. 와, 역시 아침에 얼음물입니다. 네, 내일 가서 오늘 저녁까지 방송하고 가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녁까지 또 방송하고 가세요? 새벽 2시에 하시더라고요. 좀 쉬시라고. 네. 저희가 이대 정신이 있어가지고 좀 쉬면 좀 그래요. 꼬들꼬들한 걸 이렇게 빨리 먹어주는 게 좋아요. 살짝 한두 봉지 정도만 딱 해서 먹죠. 한 번에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해서 배추김치. 아 너무 크네. 일단 쌈무 아니 무말랭이부터 먹죠. 와 무말랭이 진짜 맛있다. 보쌈 무말랭이네 거의. 달달하면서 와 대박이에요. 와 역시 꼬들꼬들한 게 좋아요. 저게 178이요. 라면은 신라면이요. 원래 삼양을 살까 했는데 삼양을 너무 자주 먹었어가지고 오늘 신라면. 와. 잘 좋네. 잠깐만요. 살짝 이거 좀, 해놓다 할게요. 아, 차가운 것도 불어서 먹는다고요? 아, 이게 맨날 뜨거운 제가 하습성이 좀 약해가지고. 녹화 했어요. 처음에. 아, 우리 삼촌이 한게 고마워요. 깍두기, 와. 되게 좋네요, 되게. 와, 역시 신라면이 약간 깔끔하게 얼큰한 것 같아요. 맞죠? 저 신라면 먹었을 때 항상 그 뭐냐, 김치 같은 거 넣어서 같이 먹는데. 물에 살짝 이렇게 뿌려줄게요. 윤기 자르륵 나게끔. 개똥이 다섯 봉지 동주하시는 건가요? 저 이래봐도 여덟 봉지까지 먹어봤습니다. 저를 너무 쉽게 보시네. 영상 잡아야 하네. 더워요. 와, 김치. 김치 색깔 죽여요. 생김치 같아요. 와. 오늘따라 여유롭게 먹고 좋네요, 아침부터.
진짜 얼큰하네요. 이번에 숯불 갈비 김밥 먹어보죠. 팬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국물에 살짝 해서 김치는 불에서 먹는 건가요? 습관 돼가지고 저 얼음도 불고 먹고 있더라고요. 다 제가 김밥을 편의점 김밥을 불고기 김밥 제일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 제 스타일, 제 스타일. 와, 면이 아직까지 탄력이 있어요. 보이죠? 이 안쪽은 좀 약간 불어있으니까 위쪽부터 최대한 맛있게 먹어야죠. 뚜. 이렇게 해주고, 국물 살짝 뿌려주고. 아, 천천히 꼬꼬 씹어. 저는 진짜 오래 씹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저는 너무 꼬꼬 씹어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로 봐던데. 와, 땀. 아, 역시 얼음물이죠? 깍두기 같이 먹어볼까요? 저 싫어하는 음식 많아요, 은근히. 해산물을 좀 많이 못 먹게 하는데, 제가 각각 알레르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 먹는 게 좀 많아요. 아, 뜨거워. 여기까지 뜰게요. 너무 좋다. 와. 근데 저 곱게 못 먹어요. 각각 날리리기 있어가지고 막 다 먹고 그렇진 않아요. 새우 같은 것도 까진 거 먹긴 하는데 그것도 가끔 막 간지러움이랑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도 큰 동침에서 비 와요. 에어컨이 안 나오네. 개떡님은 라면만 드시는 것 같아요. 시간대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원래 아침에는 그 딴 거 먹으려는데, 오늘 그 비도 와가지고 라면 먹어요. 다음에는 좀 다른 거 준비해 볼게요. 조개도 먹긴 먹는데 먹는 날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어요. 막 살이 좀 빠져 보인다고. 원래 제가 며칠을 잡고 나서 일본 가니까 살을 좀 뺏어 가야겠다 해서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원래 막 간식 같은 거 막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딱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을 좀 빼놓은 상태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 먹네요. 다시 쪄서 갈 것 같아요. 우유 하나면 된다. 아.
국물이 너무 좋다. 난 저는 면도 면인데 국물을 좀 더 좋아해가지고. 개똥이 똥기한테 여장해 주세요 하시는데 제가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똥기가 여장하면 어떻게 생겼었겠습니까? 물론 똥기가 이제 가끔은 뭐 눈이 좀 여러분들 죄송스럽지만 뭐 아유 눈이 좀 살짝 닮았다 그런 소리 있긴 한데. 말도 안 돼요, 말도. 제가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죠, 맞죠? 그것도 아닌가? 와, 불편하다. 땀 한 번만 닦을게요. 아, 땀 너무 많이 나네. 넘겨가자마자 그런 소리 하시네. 없을 때 말해야지, 언제 말합니까? 아, 더워. 아, 죽었다. 아, 라면 다섯 개 끓였어요. 다섯 개. 저도 항상 다섯 개씩 먹어서. 여기 국물이 약간 해장되는 듯한 느낌이죠. 저는 해장을, 여러분들 냉면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냉면보다는 좀 멀큰한 감자탕 같은 게 좋더라고요. 여기 살짝 끊어지네요. 뜨거. 여기 살짝 식혀가면서 김밥을 좀 먹자. 아니 이제 같이 해요. 일본 일정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거지. 우리 같이 해요 무조건. 저희가 21일부터 23일날까지 가는데 영상을 땡겨놓은 게 없어요. 원래 막 저희가 하루야 그날그날 그날 올리기 때문에 땡겨놓은 게 없어가지고. 김밥 맛있어. 편의점 약간 식은 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맞죠? 뜨거운 거는 좀 그래요. 아, 샌드박스 볶음밥은 월요일에 올려준다 했는데,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정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올릴 것 같아서. 아. 저는 저기 감자탕 왕뼈다귀집에서 많이 먹어요. 이게 편의점 김밥인데 원조 김밥이라는 하는 건데 우엉이 좀 들어갔네요. 우엉이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김밥? 똥기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장사하셨는데 싸움꾼이었냐고. 동생은 이렇게 막 싸우러 다니지는 않았고 정의구요. 항상 약한 자들한테 강하게, 아니 약한 자들을 지켜주는, 약한 자들 지켜줄 때만 이렇게 힘을 썼지. 항상 힘을 막 쓰지 않았어요.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이 떡대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막 쉽게 막 이렇게 못했었어요. 어떤 분이 5,000원 후원 있었어요? 아,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지나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가끔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미안해요. 같이.
아니 저 살 쪄요. 살 잘 찌는 체질입니다. 근데 얼굴이 좀 잘 찌지. 아 우리 감무가 시청자 한 게 일개 고맙습니다. 국물 너무 좋다. 제가 운동을 뭐 하냐면요, 그냥 밖에 날씨가 좋다 싶으면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그냥 밖에 나가요. 그럼 자동으로 땀이 빠져 있잖아요, 걸었을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얼굴살, 저처럼 솔직히 잘 찌시는 분도 있어요. 얼굴살 맞죠? 그러면 저는 아이오우 그거 하면서 걸어요. 아니면 볼이 양쪽으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요. 이렇게 하면은 얼굴살이 좀 덜 그어져요. 턱살이랑. 그리고 스트레칭을 여러분들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얼굴살이. 그래서 저처럼 고민이신 분들은 스트레칭이 진짜 중요하니까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신라면 김밥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개딸이가 어렸을 때 눈물 많았나요? 막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그런 일, 아니 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참는 법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너무 무너지는 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눈물 같은 거 좀 잘 안 흘렸었어요. 이거 쯔유김밥이에요, 쯔유. 깍두기 옆에 있는 반찬이 무말랭이고요. 그 아래가 신라면이에요. 와, 진짜 맛있게 잘 끓는 것 같아요. 봐봐, 맞죠? 면이 알수록 살려있어. 땅기땅님 이 정도 구독자인데 한번 수익 공개해 주시죠. 그동안 안 좋은 일이 많으셨는데 빛을 보셨네요. 수익 공개를 하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수익 공개를 하면은 어? 얘네들이 이 정도까지 벌어? 하면서 얘네들 이제 뭐 직업을 해도 뭐 충분히 먹고 살겠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수익을 이렇게 막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점이랑 이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자랑으로 이렇게 올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희만 아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뚜가뚜가님 고마워요. 지금 그래도 DJ가 직업이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이제는 좀 안정적이라서 직업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제가 직업이라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 수입이 맨날 랜덤이었거든요. 항상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막 이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직업이라 말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불편하네. 아, GS는 대기장 먹고 싶은데 갔는데 하나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맛만 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요.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많이는 안 팔고. 아, 아침에 하는 이유가 배고프기도 하고 저 영상을 땡겨놔야 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어? 괜찮아. 이제 끌게요. 돌도 오니까. 라면 진짜 꼬들꼬들해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라면 끓였을 때 시초 한 방울도 넣으면 좋대요. 탄력 있잖아요. 멋져. 대가리 1분에서 2불로 샀냐고. 아니, 못 샀어요, 아직. 뭐, 오늘 살 수 있으면 사고, 못 사면은, 있던 거 입어. 아, 근데 은주인 누나가 200개.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침부터. 배추김치 먹어볼까요? 배추가 좀 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너무 크죠? 와, 한 입만 줘요?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한 하나 양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김밥 라면 국물에 넣어서 후루룩 먹어주라고. 김밥을 라면 국물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면이랑 같이, 맞죠? 면이랑 같이. 이거 봐, 국물. 대단히 한국어 말고 영어, 아랍어, 일본어 다 공부해야 될 듯. 엄청 많다고.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돼요. 저희 외국분들이 좀 많이 들어서. 마르아바. 매워. 좀 맵네요.
얼음소 좋지 않아요? 아, 외국 잘하는 매니저를 구해야 돼요? 저희 때문에 고생 많이 할것 같은데. 네, 강아지 키워요. 라면 국물에다가 나는 김밥 아니겠습니까? 김밥 풍덩해주고 언버블 리버블 와우 이거 맛있어요. 깍두기가 맛있네. 이게 매실 얘기예요. 소화에 좋은 거. 이거 물에 타서 자주 먹어요. 소화될까? 이거는 아마 감자탕이었나? 아마 어제 그거 거고. 이건 아마 샀을 수도 샀을 걸요. 네, 저희 강아지 두 마리 키워요. 그 포메 두 마리, 두 명, 두 마리. 아, 진짜 이거 잘 먹는 것 같아요. 코가 빨간 게 땀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코가 빨가네요. 에어컨을 틀면은 덥고 아니 춥고 에어컨을 끄면은 덥고. 아, 오늘은 밥을 안 말아 먹어요. 오늘 일부러 김밥 쌌거든요. 그냥 국물에다가 이렇게 먹자. 이런 식으로. 국물이 안 뜨시나? 맛있어. 요즘 편의점이 너무 좋게 나와요, 여러분들. 다 팔아, 다 팔아. 그래서 한 개씩 싸신 분들 편의점으로 많이 가잖아요, 요새는. 일본은 더 좋대요, 여러분들.
아, 저희는 강아지를 편하게 키우거든요. 막 강요 같은 거 그렇게 안 시키고. 그래서 아직도 똥을 좀 잘 못 가려요. 아니, 오늘 하나의 행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문제 영상 올라가요. 또 치킨 이벤트. 어떤 분이 애 키우냐고 하냐? 애는 안 키워요. 편의점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더라고. 밥이 좀 다른가? 생방이야, 생방. 역시에 라면 국물에 아니 김밥이 라면 국물이에요. 최고. 이게 밥이 쑥쑥 넘어가네. 근데 좀만 더 먹을게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게 와 마지막에 와 깔끔했어.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녹화 끝!